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이론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도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 누적 200만원까지만 치아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업계에 누적 200만원이란 뜻은 바로 임플란트 기준인데요. 그리고 보존치료죠. 뭐 크라운이나 아말가임이나 아니면 인레인, 온레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치료는 8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보철치료는 2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작년 2019년 12월 말까지는 인당 40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고요. 누적해서요. 생손보 합산해서. 근데 지금은 2020년 1월부터는 생명이든 손해보험이든 업계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뭐 라이나를 100만원 가입했으면 메르치나 KB, 동부, 삼성화재 이렇게 합산해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혹은 뭐 손해보험에서 10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라이나나 뭐 동양생명이나 생명보험에서 100만원 추가. 그래서 한 명당 보철치료는 2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업계 8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뭔지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께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데요. 일단은 저처럼 뭐 5개 6개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여줌으로 해서 보철치료를 인당 4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회사들 가입이 되지만 딱 두 회사 그리고 보철치료는 개인당 200만원 보존치료는 8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